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내사를 류마티스 질문을 주신 어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의 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는 처음 발병했고 메토트렉세이트 스테로이드제를 꾸준히 복용하던 중에 자궁 내막암이 발생했다. 조엘 펄먼 책 리뷰에서도 보여드렸고 외국에서 발표되는 논문들도 보여드렸고 메토트렉세이트를 복용하다가 자궁 내 상피암이 발생하거나 갑상선의 암이 발병하거나 폐 쪽에 종양이 발생하거나 해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메토트렉세이트란 약이 면역 억제제로서 필수적인 약이긴 하지만 이 약을 복용한 도중에 암이 발생하는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꽤 많이. 이분 역시 자궁내막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것이고 현재 투병 중에 있고 류마티스 암에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양양에만 의지하며 보내다가 암을 얻고 제 블로그를 보면서 류마티스 약으로 인해서 암이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겁이 납니다. 라는 글을 주셨고 현재 제 이미대로 위장이 많이 망가져서 이틀에 한번 먹던 스테로이드를 4일에 한 번, 그러니까 격일로 스테로이드를 드시다가 4일에 한번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시면서 메토트렉세이트는 일주일에 한번 드시던 걸 10일에 한 번, 3일을 늘리셨네요. 10일에 한번더 먹고 있습니다. 가라앉았던 통증이 다시 손과 발에 생기긴 했지만 참을 만한 정도입니다. 이렇게 약을 조절해도 되는 것인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이분이 메토트렉세이트를 복용하면서 자궁에 암이 생겼기 때문에 이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에 대해서 이제 찾아본 거죠. 그리고 제 블로그도 찾아봤고, 그리고 메토트렉세이트를 복용하다가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셨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로 복용하던 메토트렉세이트를 10일에 한 번으로 늘려서 복용하시는 거고, 스테로이드를 이틀 한번 복용하시다가 4일에 한 번으로 두 배로 간격을 늘렸죠.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주신 걸 보고, 혈액 검사 수치, 그리고 증상의 변화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왜 여쭤봤냐? 약을 줄이려면요. 메토트렉세이트와 스테로이드를 줄이려면, 줄인 다음에 혈액검사상 염증치가 정상으로 유지되어야 되고, 증상이 악화되면 안 됩니다. 약을 줄였는데 수치가 올라간다, 염증치 올라간다? 그것은 약을 줄일 수 없는 몸 상태입니다. 약을 줄였을 때도 염증치가 올라가면 안 돼요. 염증치가 유지되어야만 그 다음 또 약을 또 줄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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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가면서 결국 끊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2달 전부터 약을 줄여서 복용했는데 한달 복용 줄여서 복용한 다음에 검사했더니 염증 수치가 상승했다는 답변을 오늘 들었습니다. 통증만 없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4일 한번 먹던 스테로이드를 이틀에 한번, 10일에 한번 먹던 메토트렉세이트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복용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복귀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자,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메토트렉세이트 스테로이드를 줄여서 먹어봤는데 염증치가 올랐다. 그리고 통증도 좀 생겼다. 통증은 버틸만 했는데 염증치가 올라간 것으로 나왔다. 이것은 약을 줄일 수 있는 몸 상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복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대로 줄인 상태에서 한달더 복용하다가 피검사를 다시 받아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죠. 왜? 약을 줄인 다음에 한달 염증치가 올라갔죠. 더 아파지고 여기서 한달더 줄인 상태로 유지한다면 더 아파지고 염증치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관절이 더 상하겠죠. 아파지고. 제가 그래서 전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약을 끊는 과정을 이별여행 하던 어떤 이별여행에 성공한 어느 40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 사례로 소개를 드렸죠. 그래서 약을 끊을 때 주의점은 이렇게 순서대로 4알, 3알, 2알, 1.5, 1, 0.0, 0.25 스테로이드는 1, 0.5 간헐적으로 아플 때만 복용하면서 줄여야 된다. 그래서 아픈 날만 복용하면서 결국 완전히 끝내 성공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중간에 염증 수치가 상승한다면 약 끊는 과정에서 잠시 멈춰야 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결국에 완전히 끊는 과정에서 ESR, CRP 같은 류마티스 관련 염증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유지되었다.
유지되지 않으면 못 줄여요.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약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약 끊는 게 중요한데 염증 수치는 올라가면 안 돼요. 증상도 나빠지면 안 되고.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끊고 줄인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이지만 수치와 검사 증상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약을 끊고 싶은 분들, 내가 메토트렉세이트 스테로이드 오래 복용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 약을 끊어보고 싶다. 약을 끊고서 완치 상태에 도달해보고 싶다. 임상적 관리 상태에 도달해보고 싶다. 약을 끊은 상태에서 아무런 증상이 없는 염증치도 정상인 상태로 한번 지내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적 치료는 뉘아스 양분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그래서 제가 한약 치료와 식이요법을 병행해서 뉘아스 약 메토트렉세이트와 스테로이드를 끊은 환자분들의 이별여행 이야기들을 계속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약을 끊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안 되고 증상이 나빠지면 안 된다. 만약에 혼자서 시도해보다가 아니면 양방에서 의사 선생님과 함께 약을 줄이는 노력을 해보면서 시도하다가 잘안 되는 경우, 약 줄이는 것을 시도했는데 계속 실패하는 경우는 한방 치료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류아제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